신명기 9장은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제 모세가 이제 과거를 회고하며 대부분이 새로운 세대인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것입니다. 이제 약속의 땅을 다시 한번 앞두고 있어요. 새로운 세대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이제 뭐첫 번째 세대는 거의 다 죽고 얼마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여러분은 지금 새로운 세대들은요, 이 신의 산 사건 몰라요, 그죠? 그런데도 조상들의 죄악과 이들이 지금 한 공동체적으로 같은 완악한 백성임을 지적하여 상기시켜 줍니다. 왜 그래요? 왜 그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상기시켜 줍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불평과 호렙산에서 거의 민족이 멸절 당할 뻔한 일들을 왜 서술합니까? 너희들 반드시 정복전쟁해서 그 땅에 정착하게 될 텐데, 그때 말이야. 우리 힘으로 이큰 거인 족속들을 물리쳐 이겼어. 아, 우리 대단하지 않아? 이 자뻑, 교만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님은 너희의 부족함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제도 사실 이 기억이라는 키워드가 있었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잊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이게 키워드였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기억해야 될 것이 뭡니까? 자신의 부족함. 1절 보세요. 너희들 반드시 건너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보다 더 강대한 민족주를 쫓아낼 것이고 성벽이 하늘 높이 치솟은 큰 성읍들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이미 승리를 주셨습니다. 잠언 21장 31절에 보면요.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이미 가서 예비해 주셨고 이미 승리를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이긴 겁니다. 약속 때문에 이긴 겁니다. 근데 이제 그들이요.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이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 뭐 하나님이 도와주셨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공헌한 게 있지 않겠어? 이게 인간 본성이에요. 바로 나! 이러는 거예요. 바로 나 때문에. 바로 나 때문에.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의 그 유혹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자주, 그리고 매일,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을 자신을 노출시켜 기억을 새롭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요. 금방 자주 노출된 세상의 원리에 물들고 맙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해요? 이 마음은 지성이라 그랬죠. 말씀을 보고 읽고 듣고 묵상하고 배우고 설교에 노출되고 예배에 노출돼야 돼요. 그러니까 가능한 자주 공적 예배와 신앙 집회 모임을 성도들 간의 교제를 가져야 됩니다. 6절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의로움 때문이 아님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완고하기 짝이 없는 백성입니다. 분명히 깨달았고 기억해야 되는데 무엇을요? 자신의 완고함. 여러분 이제 곧 설날이에요. 그렇죠? 제가 오늘 이제 그 설날 가정예배 순서 좀 만들어서 이제 나눌 건데요. 돌아오는 주일도 이제 사도행전 21장, 22장을 다루는데 같은 맥락이에요. 우리가 설날에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군요.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주께 모두 바칩니다. 그리고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주님께 합당하게 살기 원합니다. 결심해요.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렇게 신실하게 결심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주님, 작심삼일도 대단한 일입니다. 매일매일 결단하여 부족한 저희가 주님께 대한 헌신을 새롭게 갱신하며 살게 하소서. 이게 아마 정직한 기도일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을 기억하는 게 설날을 맞는 우리의 지혜예요. 또 하나, 돌아오는 주일에 이제 사도행전 21, 22장 다룬다 그랬잖아요. 바울이 잡혀요.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로마 군인들이 출동해가지고 이제 로마 군인한테 이제 결박된 채로 바울이 아람어로 형제들에게 얘기해요. 그때 무슨 얘기하냐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실, 자신의 처음을 기억하여 수례하는 것입니다. 간증하는 것이죠. 우리의 처음을 기억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정말 도움이 돼요. 이스라엘의 처음을 기억하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죠. 바울이 하나님의 대적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핍박자요, 교회의 반대자로서의 일들은요, 그의 신앙생활에서 너무 중요한 일이었어요. 십자가의 박해자와 하나님의 사도, 너무 큰 간격이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이 간격을 메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더욱 헌신하는 거예요. 간증하면서 그의 마음이 뜨거웠을 거예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한 동시에 결심을 지킬 능력 없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정복촌이 할 것이고 마침내 차지하게 될 거예요. 그때 이제 모세가 이들에게 당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길 건데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부족함과 완악함과 그 과거, 그 시작을 말이에요. 예를 들죠. 호렙산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식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내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여러분들 어떻게 했습니까? 금다 모아가지고 아론 부추겨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그 앞에서 춤추며 예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사람은요, 이래요. 우리가 이래요. 답답하면 뭐라도 하는 거예요. 당장 위로를 주는 거냐? 빨리 하는 거예요. 어떻게 좀 해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일에 정말 취약합니다. 이게 그들의 부족함과 완악함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모세에게 그들을 향해 진노를 말씀하시면서 싹 쓸어버리자! 그리고 너를 통해 새롭게 시작하자. 내가 너를 아브라함처럼 쓸게. 모세가 어떻게 해요? 중보합니다. 차라리 제 이름을 지어주세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보내서 이상한 정보 듣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그들은 자신의 출애굽을 하나님께 드러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바쁜 생활을 사는데요. 기억해야 될 몇몇,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될 몇몇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나의 죄와 비참이 얼마나 큰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대 2문이죠. 이 위로 가운데 복되게 죽고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뭘 알아야 돼요? 나의 죄와 비참. 우리의 처음을 기억하는 거죠. 아,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놓고 그 기적을 봐놓고 하나님께 그못쓸 짓을 했지.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아주 겸손하게 해요. 저도 그렇습니다. 교육제는 다뭐 성경 끼고 살고 뭐 신령하게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니요.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뭐가 도움이 되는 줄 아세요? 내가 주님 떠났을 때, 주님 말씀 거부했을 때, 얼마나 마음의 죄악의 씨앗이 들어오고 그걸 거부하지 않으니 손발의 행실이 죄악의 열매를 풍성히 맺더군요. 그런 거.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거를 대충 넘기면 안 돼요. 고통스럽다도 이렇게 직시해야 돼요. 여러분 그 역사에 있어서요. 추악한 역사들. 기록하지 말라 그러고 왜곡하고 찢어버리고 불태우는 거냐? 아주 아주 문화적으로 하급이에요. 진짜 선진 역사는 뭐냐면 고통스러운 역사도 직시하는 거예요. 변명하지 않는 거예요. 1, 2차 세계대전을 치른 독일이 지금도 고통스럽지만 새로운 총리는요, 부임할 때마다 그 사실을 직면해요. 그리고 그들은 역사를 돌아보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물론 뭐 독일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 의식이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본에서도 소수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뭐 베트남전에서 양민학살 안 했습니까? 우리도 직시해야 돼요.
아프지만 직시하고 기억하는 것은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신앙적으로는 말도 못하는 거예요. 자격 없었고, 부족했고, 해도 해도 너무했고, 감각 없었고,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기억해야 돼요. 자, 모세의 중보가 기록되어 있죠? 모세의 중보의 논리적 근거는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에요.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보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야, 약속의 땅 데려간다 해놓고서 다 죽이는구나.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찬양에 반감되지 않을까요? 또 하나님은 참으로 잔혹한 걸 좋아하셔서 그냥 애굽에서 다 없애버려도 될 거를 굳이 광야에 데려오셔서 광야에서 죽이시는구나. 하나님에 대해 그들이 오해하지 않을까요? 주님에 대한 찬양과 선교를 마음에 두고 중보자 모세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두 번째 사항은 하나님의 크심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애매모호한 게 아니에요. 아주 분명한 거예요. 첫째, 나의 죄와 비참이 얼마나 큰지. 둘째, 어떻게 내가 구원받는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관용하심으로,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거기서 이제 셋째,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야 될지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자의 생활은요, 신앙생활이란 건요, 기억하는 생활이에요. 기억을 왜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 감사가 대단히 수준이 낮아져. 이 샬로우라 그러죠. 상당히 얕아져요. 노래하고 예배 의식은 따라오는데 이 기억이라는 것을 계속 새롭게 하지 않으면은요, 깊어지지가 않아요. 기억해야 돼요. 말씀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나의 죄와 비참이 어땠는지도 기억하고 하나님은 얼마나 그때 선하셨는지를 기억하면서 첫 번째 기억은 고통스럽죠. 그러나 두 번째 기억은 우리를 따스하게 하고 우리를 놀라게 하고 우리를 눈물짓게 하고 우리를 헌신하게 합니다. 기억하는 거. 마지막으로 기억할 건 중보자예요. 모세의 중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살았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중보자 예수님 때문에 살았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실 이유가 없는데, 아버지, 저에게 주신 니들이옵나이다. 내가 저들을 위해 피를 흘립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일을 온전히 이룹니다. 저들은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의 양떼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계속됩니다. 중보는 한 번뿐이 아니에요. 계속됩니다. 아버지, 당신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약속하신 힘을 주옵소서.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는 중보자의 기도예요. 모세의 기도보다 훨씬 더 힘이 있는 기도입니다. 이 중보 때문에 기억하지 못하고 정신 못 차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살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중보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삽니다. 부족한 건 많아요. 마귀는 우리에게 참소하죠. 너 양심이 있으면 그러면 안 돼.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 있니? 이게 마귀의 단골 공격 메뉴거든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죄 씻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스스로 의로울 수 없지만 주님이 날 불쌍히 여기셨어.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지난날, 그리고 오늘날 나의 부족함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지극히 자비로우심을 기억하며,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중보자 예수님, 쉬지 않고 기도하시며 내 안에 성령님 탄원하심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겸손히 주님 따라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